도시 아이들의 대부분이 숲은 도시의 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숲에서 얼마나 많은 생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하는 생각일 거예요. 숲속의 모습은 날마다 변화합니다. 모든 것이 살아있으니까요. 숲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환영합니다. 숲은 우리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. 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함께하는 숲으로 미래로 숲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포레스토리에 참여하게 된 유아숲 지도사 이병숙입니다. 숲은 매일 변하잖아요. 환경에 맞춰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그럼 패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처음에는 야생화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숲 공부를 하다가 숲 해설가가 되었거든요. 그러다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과 발달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.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또 유아숲 지도사라는 직업이 생겨서 선택하게 되어서 지금 아이들과 행복하게 만나고 있답니다. 생명 존중이에요.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잖아요.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신비로운지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하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. 숲에 오면 나무나 작은 생명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숲에 대한 이해와 실천, 더불어 지역사회에 참여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힐링의 공간이죠. 살아가는 데 진짜 큰 힘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. 기후위기로 우리 미래가 불확실합니다. 우리 삶을 위해서, 아이들을 위해서 숲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